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걷고 싶어하는 완주 구이 저수지 둘레길 트레킹을 왔습니다. 구이 저수지 둘레길은요, 모악산과 경악산 사이에 자리 잡은 구이 저수지 주변을 산책하는 코스입니다. 깨끗한 물과 산의 풍경은 사계절 내내 언제 찾아와도 아름답고요. 수변 대크길과 수변길, 숲길이 번갈아 진행되어 지루하지 않게 끝까지 둘러볼 수 있는 원점 회귀 코스입니다. 술 테마 발목안에서 고갯길을 넘어오면 헛떠지는 사랑의 열쇠가 나오고요. 코스 넘어 모악산도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아, 길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아, 오른쪽 모악길로 가려면 모악길은요, 딸 낳고 싶으면 모악길로 가시고요, 아들을 낳고 싶다면 경각길로 가랍니다. 글쎄요, 딸이 좋긴 한데 경각길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호반 풍경과요, 모악산 민선이 한 폭이 아주 그림처럼 다가옵니다. 낙엽이 가게 쌓였습니다. 바스락 소리, 아, 너무 좋은데요. 해발 794m의 모악산은요,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호남 사경 중 하나로 꼽히는 명산이라고 합니다. 백극길 지나서요, 이제 산길로 조금 접어들었습니다.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듯이 쓰러져 버렸네요. 첫 번째 또 쉼터가 좀 나왔습니다. 구이 저수지는 산과 호수가 겸한 명품길입니다. 꼭 한번 방문해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미끄러움을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약간의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그러죠, 이런 길도 있어요. 저야 또 좋죠, 하죠. 약간 경사길 올라오니까요, 극히 좋은 또 길이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좋은 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저기에요, 큰 말벌집이 하나 붙어있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또 한가마을로 진행을 합니다. 이쪽 길에는 또 야자 밑에 살려가지고 아마 또 푹신푹신하니 걷기 정말 좋은데요. 좌측으로 모악산 통신탑이 계속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장미 터널인가요? 장미는 보이진 않지만. 구이 저수지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성지랍니다. 아주 먼 옛날 남자인 경각산, 여자인 모악산에 청혼을 하였다 하는데요, 그들의 결혼으로 풍요의 상징이며 사랑의 상징인 구이 저수지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인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즐겨 찾는 사랑의 둘레길이었습니다.
예쁘다, 잘생겼다. 아, 멋져요. 고요한 저수지 정말 좋습니다. 관수정이라고요? 아주 쉬어갈 좋은 정자가 있습니다. 구이 저수지 둘레길이라고요? 바닥에도 이렇게 또 잘 표시해놨습니다. 배추를 좋은 것을 군데군데 다 잘라 가셨네요. 김장을 하시려고 그랬나 보네. 어마어마하게 아주 은행 열매 마저 열렸습니다. 아, 냄새 아주 좋아요. 아주 넓고 아주 여기도 걷기 좋은 길도 나왔습니다. 이게는요, 구이 저수지 둘레길은 정말 큰 부담 없이 아주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니까요. 수학을 안 하셨네. 이곳 구이 저수지 둘레길은요, 또 이정표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헤맬 일도 없고요. 정말 요즘에는 이정표들 너무 잘 해놨어요. 이제 또 산길로 조금 접어듭니다. 수영은 절대 금지한답니다. 너무 호젓하게 걷기 좋은 길입니다. 절대 밤 조용하지 말랍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자, 이제 또 좌측으로 진행을 해서요, 완주술 테마파크 4.2km 남았습니다. 내년에도 준비하기 위해서 논을 싹 갈아놨네요. 소문난 또 백반집 있다고 해서 여기서 한번 또 뭐 점심을 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강산도 후경이죠. 다리 정말 멋지네. 중간중간 포토존 있고요, 산책길 내내 마음껏 자연을 즐길 수 있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옥길은요, 약간의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경사길은 아니고요, 차분하게 조금 올라갑니다.
그림 같은 풍경이네요. 만주 술테마 파크 1.4km가 남았습니다. 대나무 스킬 또한 아주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무 데크길이 좀 나왔습니다. 이 길을 내려가면 술 테마파크 박물관이 바로 나타납니다. 오늘 모악산과 경각산이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호수 구이 저수지 둘레길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걷고 싶은 호수가 산책길로서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걷기 좋은 쾌적한 산책코스로 사계절 아름다운 둘레길입니다.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을 구경하시고 사랑의 구이 저수지 둘레길도 걸으면서 멋진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있다면요, 구이 저수지에서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